여기는 어딥니까? 여기는 화순 도곡 빵 쇼핑이라고 오늘 오픈하는 날인데 대박이 대박. 가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빵 쇼핑이랑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리포터 형식 안 맞는데. 아무튼 우리 그 친구 집이야. 그냥 가자. 오늘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좀 많이 화안도 이제 오나 봐.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도 안 한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이사님. 여기 총괄하는 이사님이요. 이사님 전화면 어떻게 되시죠? 예, 최호성. 아, 최호성. 오늘 오픈인데 네. 사람 이렇게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홍보도 많이 했는데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기 좀 소개 좀 해줘. 소개. 보시면요, 저희 빵 매장은 100% 유기농 밀로 제작해서 허리에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 최소 한 150개 품목이 나옵니다. 당일만 판매하기 때문에 갖고 온 빵을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빵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 나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지잖아요. 외지인데 이런데 빵집 있다는 생각을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해요? 아, 빵 다 드셨어요? 네. 아니 오늘 오픈한지 알고 계셨어요? 아니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봤어요. 이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아침에 좀 일찍 왔는데. 아, 그 오픈한지 기다렸다 오신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빵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것만 문제. 빵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빵이 맛있답니다. 커피는 커피 맛은 좀 어때요? 커피도 맛있어, 다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오실 것 같아요? 네, 단골 될 것 같아요. 단골 될 것 같아요. 빵이 너무 많으니까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어봐야죠. 아, 그래요? 얼마나 맛있길래 두 개 벌써 다 드셨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괜히 불쑥 제가 들이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야, 어우, 이 빵이 굉장히 다양해요. 오, 대박, 대박. 아니, 덜 나왔습니다. 아, 덜 나온 거예요? 덜 나왔대? 4시까지 계속 나온 거예요. 4시까지 계속 나온다고? 이거 케이크네. 이제 오픈되면 많이 준비 못 했는데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오, 야, 그 조그만 미니 케이크랑 요즘에 미니 케이크면 돼. 그냥 촛불 막히면 되거든. 맞죠? 네. 굉장히 그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네, 심플하게. 아, 그래요. 어머. 별실이 있어, 별실이 있어. 별실이 있어. 예. 오, 대박이다. 파이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원래 여기가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뭘 리모델링 한 건가요? 리모델링 했습니다. 원래 뭐였어요? 기존에 식당이었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좀 살려가지고 좀 우리의 특색에 맞출게. 예. 네, 이게 커피. 아니 근데 아메리카노가 3,500원밖에 안 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오픈이잖아요. 여기 오픈 준비하시면서 어땠어요? 좀 외지다 보니까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 어쨌든 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뷰하는 게 저도 당황스러워요. 여기 안에 좀 특별히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빵 만드시는 분만. 아, 빵 만드시는 분만. 우와, 여기 직접 만들어지는 거야. 언제 보겠어. 이야, 반죽이 이렇게 되네. 반죽이. 안녕하세요. 우리 명장분들이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야, 이게 부풀려지는 거네. 재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네요. 오, 치즈 듬뿍, 팥 듬뿍. 이건 그냥 먹어보고 싶다, 그냥. 야, 특별히 주방까지 한번 들어와 봤어요. 주방 원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좋네요. 근데 오늘 오픈인데 이렇게 막 대박이다. 세상에. 아, 식당을 그 리모델링해서 그러면은 네. 많은 분이 찾을까 돼가지고 단체에서 그 리모델링 그대로 살려가지고 많은 분 오시면 단체 모임 하시라고. 아, 이쪽은 이제 젊은 감성에 맞게 좀 지금 꾸며보고 있어요. 나이도 덜 꾸몄는데 네. 젊은이들이 너무 포토존이나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하나씩 꾸미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 더 많이 꾸며놓겠습니다. 포토존이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제 빵 쇼핑 내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빵 쇼핑 자랑 그리고 많이 와달라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대놓고 피터팬 TV에서 홍보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자랑. 지금부터 한 1분만. 1분만.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빵 쇼핑입니다. 화순 도곡이 채 있고요. 화순 도곡 좋은 물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산책도 좋은 하순에 잘 잡은 상주대 5분 거리 하순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온 가족이 오시고 연인끼리 오셔가지고 맛있는 빵도 드시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즐겨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빵 쇼핑 너무 좋네요. 피터도 다음에 이 빵 쇼핑 2호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피터펀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갑시다! 야, 왜 우울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친구가 잘 돼야지. 좋지.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야. 하는 척이 아니고. 너 땀난다. 땀나고 있어. 왜 그래, 피터야? 피터의 평상시 빈질빈질한 모습이 아닌 너무 진지한 청소 모습. 아무튼 대박 나길 기원합니다. 가게 집 앞에 뚜껑이 나타났습니다. 오, 색깔이 약간 다른데 암놈 순놈인 것 같아. 야, 피터 이리 와봐. 여기 뚜껑이 있다. 뚜껑이. 뚜껑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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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금두꺼비! 금두꺼비! 우와! 대박! 우와, 야, 여기 빵 쇼핑 대박나게 해줘. 와, 빵 쇼핑 대박나게 해주세요. 두꺼비님들. 두꺼봐, 두꺼봐. 빵 쇼핑 대박나게 해주세요. 와, 진짜. 어렸을 때 보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대박이네. 스트레스 주지 마, 스트레스 주지 마.